혜선아. 저 우리 커활 데이트 과제 마지막 한 번 남은 거 알지? 그래? 아직도 남았어? 어휴, 애석하게도 한 번이 남았네. 토요일에 시간 괜찮으면 데이트 할래? 그러던지. 귀찮으면 그냥 했다 치고 대충 보고서 지원해서 쓸까? 그래도 돼? 뭐, 너랑 나랑 입만 잘 맞추면. 입을 맞춰? 응. 어. 아니, 과제가 뭐라고 입까지 맞춰야 돼? 그냥 과제를 잘해야 학점을 잘 받고 그래야 취업할 때도 유리하고. 취업에까지 영향을 준다고? 그래, 요즘 젊은이들에게 취업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하던데. 그 정도로 필요한 거라면 까짓것 해. 어? 뭐야, 미쳤어? 어떻게 이렇게 사슴같이 가늘이 먹을 당모가지 밑에 밑들어? 너야말로 왜? 아, 교포라서 아직 우리말이 서툴구나. 저기 혜선아, 들어봐. 우리나라에는 이 관용적 표현이라는 게 있어. 그러니까 발 벗고 나서자는 뜻은 진짜로 신발을 벗자는 게 아니라 그만큼 물불 가리지 않고 도와주자는 의미고, 입을 맞춘다는 건 그러니까 미리 짜고서 말과 내용을 맞추어 둔다는 뭐 그런 의미야. 너 지금 나 가르치려거든니? 나 무식한 여자 아니야. 천자문도 뗀 사람이야 내가. 수학은 못 되지만 대학은 떼는 여자라고. 내가 설마 그걸 몰랐을까 봐? 설마 그 소아과 대학을 같은 카테고리에 묶어서 생각하는 건가? 은근히 웃긴 애네. 토요일에 보자. 입 맞춰서, 말 맞춰서 보고서 쓰지 말고 그냥 만나자. 알겠으니까 가버려. 알겠어. 토요일에 봐. iQIYI, strange name, amazing shows.